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언제나 끝이지 않고 항상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하기를 끝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예?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뭘 생각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재앙을 내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저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야, 이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고통이 왔는데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고통을 주신 거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건지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다 등 뒤에 던지셨다고 다 주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해이해지기 쉽고 방심하기 쉽고 왜? 아무것도 걱정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냥 형통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축복하시구나 이래가지고 안심을 푹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 옛날에 어려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 응?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항상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아주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 백전백성이니까 이제 다윗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아 이제는 나오지 말라고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잠을 자게 돼. 낮잠을 자게 되는 거야. 만약에 급한 상황이라면 그 낮에 잠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기도할 판인데.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래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람 쐬겠다고 궁전 지붕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야 가서 알아봐라 누구냐? 아,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가 대낮에 목욕을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욕망이 생기니까 욕정이 생기니까 데리고 와라. 임신을 시켜버렸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출라고 우리야 장군까지 죽게 하고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전쟁에 항상 이기고 이제는 나가 싸울 필요도 없게 된 이 축복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됐다.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는 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축복인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아주 세상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은 다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3절에 보니까 쾌락을 추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술을 만들어서 별별 술을 다 만들어 먹어보고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하고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 보고 6절에 보니까 연못을 또 크게 만들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솔로몬이 뭐든지 다 해서 이렇게 그러나 이게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돈 안 들어요? 세금을 또 얼마나 많이 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과수원도 만들고 뭐 염원 만들고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별짓 다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즐겁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냥 얼마나 힘들고 세금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보니까 남녀 노비를 많이 두고 소떼 양떼를 많이 소유하고 8절에 보면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보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그냥 많은 게 좋은 모양이야. 뭐든지 많아.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이든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뭐든지 그냥 막지 아니하고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무익한 것, 아무 유익이 없는 짓을 자기가 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니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아이고 좋다 천년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있는 걸 괴로워했다네. 희한하죠? 여러분도 그래도 솔로몬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이 그냥 마음껏 죄 지을 기회가 됐어. 그냥 못된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권세 가지고 그렇게 썩어질 짓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평생 한 번 모시고 살아도 힘들었는데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자, 그런데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 여자들은 남편 보려면 3년 걸려. 그냥 3년 별르고 하룻밤을 만났는데 솔로몬은 날마다 달겨드는 여자 때문에 아주 지겨운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줬겠어요? 기쁘게 해줬겠어요? 그 임금의 딸들, 귀족의 딸들, 재벌의 딸들 시집을 왔는데 신랑 만나려면 3년 걸리고 만나봤자 이 늙어 빠진 영감 뭐 그냥 밤나 그냥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냥 야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이 부부라는 것은 상대편을 불행하게 하면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니 솔로몬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1,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아니 한 아이들도 그만큼 사랑을 쏟아야 되는데 그 많은 애들에게 사랑을 쏟았겠어요?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이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 원망을 했겠어요? 무슨 놈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자식들도 불행하게 만드니까 자기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또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거야. 그냥 밤낮이 달리는 거야. 이거 해라, 이거 만들라.
그게 저절로 돼요. 또 세금 걷어가죠. 아주 세금 걷어가죠. 백성들의 돈을 걷어가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꿈은 하나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자기만 위해 살았어요. 이 솔로몬이 그 성전에 들어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그곳에 가서 성경을 좀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황금으로 만든 그 성전에서 찾아오는 외국의 왕들을 전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십계명이라도 번역을 해서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그 십계명 판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절대 우상 섬기지 말라 전도할 생각을 했더라면 그만큼 기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 결국에는 죄만 짓다가 타락을 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자기는 쓸데없는 무익한 짓만 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고난당한 것이 축복이고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옛날에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거 고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사기도를 먼저를 하되 감사기도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떤 일이 당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신 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주님 더 세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세게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고난이 평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믿음이 커지면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 모든 역사는 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이 커지면요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100%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거. 이건 기적이야. 왜 100% 안 될 게 됐으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100% 이거는 끝났다, 이건 소망이 없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암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래, 말기암. 그래서 이제는 뭐 병원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집에 가서 있다 죽어라, 그 소리거든요. 아,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혼자 들어가 기도하는 그 굴 안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뭘 했느냐? 노트 한 권 가지고 볼펜 하나 가지고 날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감사할 일을 쓰기 전에 감사, 이것도 감사 날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이 감사할 걸 날마다 정말 감사. 그런데 웬일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안 죽어. 그냥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자꾸 생각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죽어도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믿음같이 큰 믿음이 없어요. 이 큰 믿음은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영육이 복을 받아요. 영육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보세요. 늘 감사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더 큰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행동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믿음을 가지게 된 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잠시 세상에서는 호강했는지 모르지만은 죽는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 고통당할 것 생각하면 세상에 그보다 불쌍하고 그보다 큰 저주받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많은 복을 받기 원하지만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복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건물이 크고 좋은 것도 좋고 성도들이 몇만 명씩 나오는 것도 좋고 뭐 교회가 물질에 염려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하면 결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른 거 다 갖췄어도요 겉으로 볼 때 다 좋은데 믿음들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미리 예언하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셨으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누가 천국에 가게 해 주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 우리가 천지창조 6일 동안에 됐다는 거 그거 믿어줘요? 그거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아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죽은 자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이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은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 이해가 되는 거야. 와, 이건 뭐 기적이야. 기적, 기적.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야, 기적.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신 사람들이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억울하다 이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많은 신학 박사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성령이 행하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걸 어리석게 보고 무식하게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저 미쳤다고 저 무당기가 있어 저렇다고 그런 아주 그냥 못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데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춤을 춰도 모자라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성령의 불을 받아봤어요. 그걸 알지? 그것도 받지 못한 목사들이 말이지. 성령 받은 사람을 꼭 미친 사람 같이 보고 자기가 받지 못해 성령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감동,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안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뭐 천지창조 같은 거 안 믿어지니까 그건 꾸며 쓴 신화다. 진화론이 맞지. 무슨 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이 되냐. 홍해가 갈라져? 아이 미친놈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나 실제로 지금 가보면 그 밑에 다 애급 마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머리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 성령이 계시는 사람 믿어.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니까 능히 홍해를 가르고도 남는다는 걸 믿어요. 그거 차이에요. 미안하지만 자유주의 신학 공부를 하신 훌륭하신 신학 박사들,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그분들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만, 그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로.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너희들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아까워서 안 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져서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게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 그 당시는 몰랐는데 다 됐네. 지나고 보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게 이렇게 축복이 됐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이 작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좋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거짓말. 예?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뭘로 보여줘야 돼요? 이웃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해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려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을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갖는 순간에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영생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저는 성경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대. 모든 성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까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대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